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7개월 전과 같은 2.6%로 유지했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8%로 지난해 11월에 전망한 3%보다 0.2%포인트 내렸습니다. OECD는 올해 우리 경제가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수출 개선, 투자 증가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지정학적인 긴장감 고조,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가능성 등을 위험 요소로 꼽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한 달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벌이며 3%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조사 결과 코스피는 문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달 8일 종가 기준 2292.76포인트에서 어제 종가 기준 2360.14포인트로 올라 2.94%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도 한달새 41조 원 가까이 늘어나 1528조 원대로 늘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한달 만에 수익률이 플러스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비정규직 전환 등 정부 일자리 정책에 따른 기업 부담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와 재계가 첫 공식 회동을 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늘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며 이번 간담회에는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회 김현명 분과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겸 분과위원, 오태규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조류인플루엔자 AI 발생 지역에서 가금류 반출이 제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일시 이동중지 조치가 끝나는 오늘 0시부터 제주도와 전라북도 등 AI 발생 지역에서 비발생 지역으로의 닭과 오리 같은 가금류 반출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지역은 제주와 전북 전체, 경기도 파주시와 경남 양산시, 부산 기장군이고 적용 기간은 별도의 해제 조치가 내려질 때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내일 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쿼드러플 위칭데이입니다. 오늘 변동성이 클 것이다, 좀 생길 것이다라는 예측들을 당연히 할수 있는 날이었는데요. 생각보다 변동성이 크지 않고 지수는 위아래로 조금 움직이는 상황이고요. 하락 쪽에 지금 코스피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코스피 코스닥의 엇박자 오늘도 이어가는 게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글로벌적으로 보자면 코미 전 FBI 국장의 서면 증언서에 따른 트럼프 러시아 스캔들 외압 사실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글로벌 정신은 좀 차분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오늘 저녁에 청문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큰 영향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전일 국제유가의 급락이 있었습니다. 꽤 많이 빠졌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 시장도 시클리컬 업종 위주로 타격이 좀 있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지금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들 보이면서 지수가 내려가고 있는데 한몫하고 있고요. 항공주를 제외한 모든 종목들이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그간 눌려있던 폭에 대한 상승을 계속해 나가면서 이제 670포인트까지도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주들의 선전이 요즘 계속됐는데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얼마 남지 않은 오늘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그리고 내일장 이후의 장들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오늘 슈퍼 목요일이라고 불리는데 이런 굵직한 이슈들까지 모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변동 상황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2355.5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요. 약보합권입니다. 2550포인트대로 지금 내려앉아 있고요. 2560포인트 밑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0.19% 하락하는 모습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중 흐름들 만나볼까요? 일중 흐름들 보시면 오늘 장 초반은 2362포인트 조금 오르면서 출발을 했는데 이내 하락했습니다. 2340포인트대까지도 빠지기도 했고요. 이내 2350포인트는 회복을 했는데 이후에 올라가는 속도가 더디고요. 회복 속도도 굉장히 더뎌 보입니다. 좀 쉽지 않아 보이는 코스피 지수 오늘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만이 삽니다. 2004억 원 비교적 크게 개인이 사는데 기관 외국인이 팝니다. 이번 주 내내 사던 외국인이 오늘은 1420억 원이나 팔고 있고요. 기관도 1231억 원 팝니다. 어제 이어서 기관 또 파는데 금융투자 투신 743억 원, 354억 원 각각 팔고 있고요. 연기금만이 오늘 매수에 동참합니다. 127억 원 연기금은 삽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오늘 소폭 하락하고 SK하이닉스는 부합입니다. 하지만 현대차 그리고 네이버 상승하면서 특히나 네이버가 이제 90만 원대까지 바짝 올라온 모습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어떨까요? 한국전력 조금씩 계속 올라옵니다. 어느새 43,400원까지 올라왔고요. 삼성물산이 14만원대 초반까지 지금 밀리면서 1,500원 하락합니다. 현대모비스 보합권, 삼성생명도 12만원 무너졌고요. 포스코도 27만원대 지지를 받고 있긴 한데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시총 살펴보도록 하죠. 11위부터 15위입니다. 신한지주 상승하고요. KB금융은 보합입니다. 그리고 LG화학, SK텔레콤, SK 모두 약보합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코스닥으로 가볼까요? 코스닥은 669.43포인트, 670선까지 바짝 붙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연일 상승 흐름들 이어가고 있고요. 쉬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669포인트, 현재 포인트가 오늘의 고점이고요. 저점은 667포인트입니다. 일단 상승 출발해서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우상향하는 그래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급주체 확인해볼까요? 정반대입니다. 코스피 시장과는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고 개인이 팝니다. 기관이 149억 원, 외국인이 528억 원 사고 있고요. 개인은 616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신 3억 원 매도를 제외한 전주체가 지금 금융투자도 사고 있다라고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상승하고요, 카카오 상승하고요, 메디톡스 상승하고, CJ&M 상승하고, 로엠만이 소폭 하락하는데, 특히나 오늘 제약바이오주들, 그리고, 그간에 좀 눌려있던 CJ&M도 3%대 강한 반등을 보여주면서, 시총 상위주들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이어가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6위부터 10위는 어떨까요? SK머티리얼즈 20만원 어제 터치한 이후에 다시 숨 고르게 들어갔고요, 코미팜도 1%대 약세입니다. 슈젤 역시나 오늘도 4천원 상승하면서 51만원, 52만원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SFA도 9만원대 돌파한 이후에 9만원대 중반에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바이로메드는 지금 1.7% 낙폭이 좀 보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컴투스 이틀 연속 급등 나온 뒤에 오늘은 숨고르기 나오고요. GS홈쇼핑이 강하게 올라옵니다. 20만원 초반대까지 떨어졌던 GS홈쇼핑이 어느새 25만원에 근접합니다. 파라다이스도 15,000원대 이하로 빠져있었는데 지금 16,350원까지 급등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코오롱생명과학이 무섭습니다. 오늘도 상승하면서 브레이크가 없는 모습입니다. 어느새 19만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CJ홈쇼핑도 계속해서 연일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상승합니다. 1125원에 거래되고요. 1원 상승합니다. 0.09% 상승 원화 약세 기조입니다. 국내 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진력팀의 김두원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이슈들이 아직 좀 많이 혼재해 있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은 눈치보기 장세가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이 이제 뭐 슈퍼 목요일이라고 하잖아요. 영국 총선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파운드화도 좀 움직일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 시장에 좀 큰 변수가 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결전의 날이 왔는데요. 뭐 오늘 영국의 조기 총선이 치러집니다. 영국과의 시차를 감안하면 한국 시각으로 3시부터 시작 내일인 9일 오전 6시에 종료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선거가 끝나자마자 출구조사가 발표되니 오늘 밤 7시 전으로 결과가 나와서 우리 시각으로 자정쯤이면 아무래도 대략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불과 두 달여 만에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형국이었는데요. 지난 4월만 하더라도 메이가 조기 총선을 요청할 때만 해도 보수당이 절대 우세가 예상됐었습니다. 실제로 보수당과 노동당의 격차가 20%포인트 이상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달 말경부터 판도가 변하더니 최근에는 5%포인트 이내에 박빙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최근 연이은 테러 영향이 크지만 총선의 결과를 알 수 없게 됐다는 데 보다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시나리오는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수당의 압승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는 자연스럽게 메이 총리의 리더십 회복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드브렉시트로 이어질 소지가 있지만 시장 노이즈가 해소되는 측면에서 시장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근소한 차이로 보수당의 승리하는 시나리오인데요. 지금과 비슷한 결과라는 의미에서
안도감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번 총선이 메이가 자초한 데다 사실상 20%포인트 이상 1위들을 빼앗겼다는 당내 불만이 나올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좀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끝으로는 허응의회 가능성인데요. 보수당이 과반을 잃고 어떤 특정 정당도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힘든 상황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더구나 메이 총리 역시 나쁜 거래보다는 아예 합의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브렉시트 협상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고요. 아무래도 허응의 가능성이 불거질수록 파운드와 환율의 급락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는 못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영국 이야기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봤는데 미국 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영국, 미국, 영미 간의 뭐 슈퍼목요일이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코미전 FBI 국장 의회 발언에 이제 청문회에 서는 건데 그 전에 뭐 사전 질의서도 오가고 그것 때문에도 간밤에 좀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폭탄 발언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금융시장이 그렇게 된다면 좀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그 지난밤에 코미 전 국장이 서면 증언이 있었습니다. 코미의 폭로가 나왔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방해가 있었다고 했고 네 차례 정도의 충성 맹세 요구가 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물론 시장에 우려하는 것과 같이 코미 발언이 곧바로 트럼프 탄핵과 연결시키는 것은 다소 좀 어폐가 있어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시장 역시 이미 예견된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일 미국 주가가 상승 마감했고요. 다만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부분이 다소 진부하고 딱딱했던 의회 증언을 미국 방송 3사가 전부 생중계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시장의 관심이 상당하다는 측면에서 일말의 변동성은 좀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항상 외환시장이 먼저 움직인다는 점에서 볼 때 이번 코미 발언과 함께 외환시장의 향방을 저희가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치적 이벤트가 큰 것들이 지금 오늘 저녁에 다 예정이 돼 있다 보니 일단 시장은 좀 주춤주춤하고 관망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일 것이다. 그리고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펀더멘털은 여전히 유효하다. 뭐 기조들이 괜찮다라고 보이는 것 같은데 국내외 경기 회복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이 추세가 그럼 지속적으로 좀 갈 것으로 보십니까?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리스크 물론 있지만 단기적인 시각이 좀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국내 경기 회복세에 번다 좀 초점이 맞춰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경기 회복세가 강한데요. 일례로 1기 GDP 잠정치가 1.1%로 이전 속보치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됐습니다. 흔히 속보치는 분기가 끝나고 약 한 28일 이내에 발표하는 속성이 있고요. 반면 잠정치는 속보치에 감안되지 않는 모든 지표를 감안한 후에 약 한 70일 이내에 발표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잠정치는 속보치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분기 중에 마지막 월에 이루어지는 경제활동까지 반영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예상보다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잠정치가 속보치보다 0.2%포인트 높게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3월에 일부 실적치가 예산 전망보다 좋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즉 우리 경제 회복 추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전보다는 매우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글로벌리 제조업 공동화가 활발히 진행된 이후에 선진국 개선에 따른 신흥국 낙수 효과가 이전보다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도 분명 사실인데요. 다만 최근까지 수출이 우리 경기 회복을 이끌어오고 있고 국내 소비 심리 지수가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순환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물론 가계부채라든지 아니면 산업 다각화 등의 문제점이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이전보다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는 내일밖에 남지 않았고요. 다음 주를 저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 다음 주 좀 주목해야 할 이벤트 같은 게 남아 있습니까? 다음 주는 지속적으로 제가 6월 들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네네. 6월 FOMC 매우 중요하고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6월 FOMC는 상반기를 마감하는 데 있어서 최대 분수령이고요. 이번 FOMC는 3개월 만에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연준 내부에서도 회자되고 있는 대체대출 축소 여부가 수면 위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지난주 5월 비농업 고용 부진과 함께 최근 미국 경기 선행 지표들의 둔화를 감안한 미국 연준의 경제 전망도 저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세 가지 부분에서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장 금리의 향방입니다. 이번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금리선물 시장에서 인상 확률이 거진 100%에 근접했을 뿐만 아니라 블랙아웃 기간 직전까지 연준 위원들이 6월 금리 인상에 무게를 두는 발언들을 지속해서 피력했었습니다. 다만 유럽 정치 이벤트와 트럼프 스캔들 등에서 안전자산 선호로 미국 금리 연중 최저 수준을 횡보하고 있고요. 따라서 6월 금리 인상 이후 시장 금리의 상승 압력 좀 제한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고, 두 번째로는 역시 중요한 대체대표 축소 시기 6월 FOMC 이후 연준의 통화정책과 관련된 시장의 이목은 금리 인상에서 대체대표 축소로 이동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와 대체대표 축소 개시 시점 등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끝으로는 연준의 수정경제 전망, 최근 미국 경기 지표들이 둔화를 두고 시장의 이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지난 1분기 생산성 증가와 정체를 보이는 등 낮은 생산성도 문제인데요. 따라서 이번 연준의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서 하반기 미국 경기를 어느 정도 좀 가능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뭐 저녁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에도 지켜볼 만한 이슈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전략팀의 김두원 연구원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잘 보내셨죠? 예. 아, 오늘 참 대단한 목요일 밤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김두원 연구원도 잠깐 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일단 뭐 크게 한번 거시적으로 여쭤볼게요. 이런 글로벌 이벤트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코미 국장이 오늘 청문회도 전에 발언도 네. 나왔고요. 뭐 메이 총리가 지금 헝 의회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지금 뭐 좀 전코나 우리 김두원 연구원 설명하는 거 잘 들었는데. 예, 예. 같이 방송도 몇 번 해봤지만 정말 참 잘하죠. 예, 잘해요. 정리 잘해주죠. 예, 정리도 잘해주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예. 예, 그리고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아, 그래요. 지금 뭐 앞서 정리해 주신 거에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아, 일단 뭐 과연 영국 총선 결과가 그것이 시장의 어떤 그 게임 체인저가 된다고는 생각 안 하고. 예, 예. 예. 워낙에 지금 이제 시장이 잘 달리고 있는 와중에 이런저런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그걸 다 걱정을 했지만 별일 없이 넘어갔던 이번에도 그런 케이스일까? 네. 지금 이제 메이 총리가 이끄는 그 보수당이 330석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 뭐 이보다 적게 이제 의석수가 나오면은 조금 이제 시장은 뭐지 하면서 한번 살펴볼 것 같고 향후 브렉시트는 어떻게 될까 하는데 지금 뭐 분위기로 봐서는 과연 그렇게 되겠나 하는 거 하고 하도 세상이 우리도 예전에 왜 북풍 뭐 총풍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꼭 선거 때만 되면은 왜 북풍이 불죠. 북풍이 불듯이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런던의 저 테러는 진짜 자발적인 진짜 순수한 테러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 생각도 들고 한데 뭐 코미 국장은 어제 나왔던 서면 인터뷰 서면 이렇게 예. 예 청문회에 앞서서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지금까지 알려졌던 내용에서 더 폭발적인 내용은 없었다는 것이죠. 단정짓는 내용이죠. 네. 그 정도.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뉴욕 증시도 어제 밤 사이에 별 거 없다. 코미도 코미뿐만 아니고 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코미 뒤에 있는 글로벌리스트들, 이른바 세계주의자들. 예, 예. 세계는 하나로 무슨 뭐 공조, 뭐 하나의 정부 예, 예. 이런 쪽의 어떤 패러다임을 지지하는 쪽하고 그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뭐죠? 자꾸 선 꺾고 담 쌓고 자꾸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세력인데 여기서 지금 서로 진짜 진검승부를 나갈 만큼 서로가 준비가 돼 있고 상대방이 어떤 확실한 어떤 그게 있느냐 말이지. 그 점에서 아직까지는 뭐 대충 덮고 갈 것 같아요. 덮고 가라 하는 측면에서 카타르 단교 사건도 있었다고 보고. 그거는 상황이고. 예, 그런 측면에서 예, 예. 오늘 우리 이 정도의 코스피 정말 선방이에요. 지금 거의 안 빠져요. 거의 안 빠지죠. 예, 예. 네, 거의 안 빠지고 혹시나 싶어서 또 콜 옵션, 풋 옵션 샀던 분들 이번 달도 역시나 그냥 옵션 프리미엄 다 날아가네요. 뭐 정말 장 셉니다. 그거 말고는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러면은 뭐. 그 콜옵션, 풋옵션 방금 전에 좀 프리미엄
3년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늘이 또 선물옵션 동시반기가 네. 3, 6, 9, 12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또 네. 6월입니다. 내만녀의 날인데 네. 변동성이 생각보다 없어요. 없죠. 이거 코스피 방향성을 뭐 종잡을 수가 없기 또 우상향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을 네. 좀 기점으로 해서. 아마 오늘이 9일이었다면은 예. 즉 말씀드린 거 슈퍼 목요일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이 미국 재료, 영국 재료 뭐 이런 것들 22 재료 예. 이런 것들이 다 확인되었더라면 모를까? 이것 다 전부 다 오늘 밤에 다 확인해야 되는 상황에서 맞아요. 시장이 변동성을 좀 키우기는 어려웠겠죠. 코스피 일간 차트 한번 살짝 눈으로 한번 보고 가시죠. 네네. 오늘 한 오전 10시쯤에 차트인데요. 한 가지 참 대단한 거는 차트 보시면은 이때 트럼프 당선 그다음에 쭉 왔었고 이때가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예. 그리고 나서 사실상 보면 4월 하순까지 뭐 고만고만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월 9일 대선이었지 않습니까? 예. 자, 이 무렵부터 해서 이렇게 왔는데 결국 어쨌거나 트럼프 당선 무렵에 2000을 갖다가 넘나드는 그 당시 1930까지도 밀렸던 지수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물론 단기적으로 이렇게 과매수 국면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기술적 보조지표들도 그렇고 이런 상황이긴 한데 지금 오늘 있게 되는 이 재료들이 크게 시장에 뭐 어지간한 악재가 지금 악재로 통하지 않는 시장 흐름이다 보니까 예. 뭔가 이렇게 서프라이즈다 할 만한 게 없다면은 이 정도 또 기간 조정 숨고르기에 거치고 기어이 뭐 볼레벨 보자고 나가지 않겠나 싶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그 변수들이 아직까지 네. 모습을 드러낸 게 아니에요. 오늘 이것이 옵션 만기라서 그런지 아닌지가 중요한데 예, 예. 늘 그랬다시피 오늘은 기관하고 외국인은 팔고 개인만 사는 사고요. 모습이죠. 이게 옵션 만기를 넘었는 내일이나 그 다음에 다음 주 초까지도 이러면. 외국인 매도, 기관 매도, 개인 매수 이 패턴으로 수급 구도가 간다면은 조금 또 다시 판을 다시 한번 봐야겠죠. 아, 그때 또 고민을 네, 해볼 네. 만한 수급을 지금부터 좀 면밀히 봐야 되는 시점이다.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그 코미 전 FBI 국장 문제를 조금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서면 질의서에 대해서는 외압이 있었다라고 시인을 예. 했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시장에서 사실 다 알고 있었던 알고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냉랭한 반응 정도로 간 것 같은데 예. 일단 오늘 저녁에 핵폭탄급 발언이 나올지 이 부분을 시장이 좀 주의 깊게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향후에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사유가 됐다라고 이미 이 사전 질의서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인터뷰에서는. 네. 네. 어때요? 지금 트럼프 탄핵 기로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도 다시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의 뭐, 주류 언론들은 예. 어제 코미 전 국장의 그 서면 증언 내용만 예. 가지고도 뭐 들썩들썩 합니다. 언론 특유의. 그쵸. 이거는 뭐 탄핵감이야, 이렇게 하는데. 뭐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다 하는 얘기죠. 그것도 이제 법적으로 가야 되고, 결국 끝에 가서는 머릿수 싸움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예, 예. 지금은 공화당이 아직까지 그거 하고 있고, 때문에. 네. 지금은 미국도 우리나라로 비유할 것 같으면은 촛불 집회도 벌어지고, 태극기 집회도 벌어지고 있어요. 왜 트럼프가 어땠어? 뭐, I love 트럼프. 이런 집회도 없잖아요. 있단 말이죠. 있겠죠, 예. 새가 조금. 적다 뿐이지 예. 그런 상황이고 궁금한 거는 이쪽 반 트럼프 시위 그리고 트럼프 지지 시위 양쪽 다 이렇게 누가 돈 되는지는 궁금합니다. 각자 알아서 집에서 피켓 그냥 그려서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예. 네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FBI 국장까지 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 혼자 내가 덤태기 쓰겠다. 내가 모든 걸 지고 가겠다. 내지는 내가 한번 세상 한번 바꿔보겠다 할 정도로 무모한 사람이랑 안 보여지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서로 간에 간보는 정도죠. 이 재료 오래 갈 겁니다. 오래 가고 시장은 그걸로 이제 그거죠. 메인 언론들은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류, CNN 그런 류의 언론들은 트럼프가 네. 애초에 미웠던 거고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거고, 예. 네 시장에서는 혹시나 하는 좀 이렇게 좀 싸게 사고 싶다, 좀 그런 재료 없나 하는 예. 차원으로 지금 저는 핑계거리 찾고 예, 있다 보입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뭐. 총선이랑 코미 국장 얘기했으니까 이 시비 하나만 좀 네. 여쭤보고 카타르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어때요? 통화정책회의 다음 주에 예정이 돼 있잖아요. 20... 오늘이죠. 아, 20위도 오늘인가요? 20위도 예. 오늘이에요. 그래서 슈퍼 목요일입니다. 아,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특별한 게 없을 거예요. 아마 인플레 전망치 낮출 거고
그 얘기는 최근 들어 또 유가가 삐리하니까. 예, 예. 참, 인플레. 그놈의 인플레를 만들고 싶어서 연준 22 구로다의 BOJ, 뭐, 인민은행 이러기까지, 예. 영란은행까지, 뭐. 계속 돌리잖아요. 저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플레가 안 생깁니다. 예. 주가만 올랐죠. 이 정도 돈 풀었으면 수요 공급을 떠나서 기름값이라도 좀 오르고, 뭐, 강냉이 값이라도 오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다 비리하고 주식만 올라요. 예. 자,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뭐, 드라기 총재가 시장을 갖다가 움찔하게 할 건 안 나온다고 보고, 요즘은 오히려 유럽 관련해서 이게 재밌죠.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예. 이거 방코 포퓰라르라고. 파퓰러, 우리 뭐, 파퓰러 하는데, 이제 이쪽 사람들은 포퓰러 이렇게 읽는데, 이게 지금 어제 산탄데르 은행한테 단돈 1유로에 넘어간 은행입니다. 주가 한번 보시죠. 금융위기 이전에 뭐 39유로 이 정도 하던 놈이 지금 0.32까지 오는데, 이거는 뭐 이런 차트가 있네요. 어떻게 보면 이 아마 이 방코 포퓰러 관련 임원인 것 같은데, 예. 이 표정이 아마 피그스 국가들, 남유럽 은행들의 어떤 표정인가요? 현 상황, 그리고 여기에 많은 돈이 나가 있는 독일, 프랑스 등 북유럽 국가들도 저 표정이 아닐까 싶고, 드라기의 표정도 저거와 별 차이 없다고 보고, 예. 반면에 산탄데르 같은 경우에 주가는 이러네요. 조금 아까 봤던 방코 포퓰러보다는 좀 낫죠. 나은 상황인데, 자,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오고, 상당히 이렇게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의미 있는 하락 추세선도 올라섰는데, 네. 이번에 이걸 갖다가 인수한, 이후에 흐름이 어떨까 하는 그런 차원. 즉, 제가 이 두 개의 차트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할 것 없이, 뭐, 그리스는 이미 열외고요. 예. 걔들은 이미 망한 나라고. 예. 참, 그 그리스 신화의 그 그리스인데 말이죠. 우리 세계사 학기 시작할 때 보면 우리는 그리스부터 시작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 그리스가 저렇게 맛이 갔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저걸 본다면은, 이 상황에서 22가 무슨 뭐, 시장을 갖다 춥게 만들 만한 어떤 새로운 통화정책의 변화, 이걸 갖다 생각하기 어렵다. 요것도 넘어가는 재료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큰 것들이 나올 만한 지금 그런 상황적인 여유는 없어 보인다라고. 혹시나 연준이 되었건, 22가 되었건, 누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성명서 하나 잘못 찍어내서 시장이 뚝 부러지고, 그 뚝 부러진 시장이 손절을 부르고, 이렇게 되면은 온갖 욕은 다 먹게 돼 있어요. 지금은 서로 눈치 보는 그런 장세군요. 네. 이제 뭐 그 카타르 단교 사태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약간 좀 뜬금 없었어요. 뜬금 없죠. 왜 이 뉴스가 왜 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순위파 국가들과 이집트가 카타르하고 단교를 한 겁니다. 이게 왜 이런 건지 궁금하고, 유가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5% 급락이라는 게,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수요 공급이나 여러 가지 뭐 분란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는 유가가 올라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참 신기해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우선 카타르 위치 한번 보시죠. 예, 예. 중동 쪽에 보시면은 지도, 이거 연합뉴스 그래픽을 가져왔는데요. 예. 자, 이거 이쪽 아라비아 반도에 사우디아라비아 우리 잘 알고, 이렇게 하는데, 요쪽에 하얗게 조그마한 게 쿠웨이트고, 그런 상황인데, 네네. 자, 여기가 카타르입니다. 바레인은 훨씬 더 작은 섬이고, 예. 자, 여기서 재밌는 거는, 바레인을 바로 마주보고 있는 여기가 이란이죠. 이란과 이라크, 여기는 알다시피, 우리가 알다시피, 시아파. 예. 즉, 사우디나 이쪽의 순위파와 완전히 같은 이슬람이면서도, 예. 뭐 원수처럼 지내는 이 나라들인데, 여기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나라는 표시 안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가 시리아죠? 예. 여기 이 시리아. 시리아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뭔가 이거 조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카타르는 천연가스가 많은 나라예요. 우리가 카타르에서 천연가스를 갖다가 일본하고 우리 한국이 굉장히 많이 수입하는데, 네네. 자, 지금 여기 해상 봉쇄하고 비행기도 못 다니게 하니까, 뭐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지금 우리 한국 월드컵 축구 선수들 연습하다가 카타르 가서 경기를 해야 되는데, 이 비행기로 1시간 거리를 갔다가 지금 어디 딴 데 가서 돌아와야 될 판국이에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인데, 자, 시리아도 뭔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쪽 세력들이 원하는 거는, 러시아 쪽에서 이렇게 유럽을 가는 그 천연가스 파이프가 아닌, 여기서부터 이 중동 국가들이 이렇게 해서 시리아를 거쳐서 터키를 거쳐서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싶어하는 네네. 자 이런 것들이 돈이 걸려 있는 겁니다. 엄청난 돈이 걸려 있는 상황이고 예.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에 가서 이렇게 훈장 받고 했던 거 이거 예사롭지 않았다 싶기도 한데 아래쪽에 아까 그 사진은 이제 카타르의 젊은 군주였고요. 예.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국장 정언을 앞두고 슬쩍 뭔가 한번 주의를 돌리는 나 자꾸 건드리면 바깥에서 일 만들 거야 네네. 하는 그 사인으로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또 우리 이란에서 테러 난 거 그 뉴스가 크게 보도됐죠. 네네. 이게 저도 오늘 신문 종이 신문을 보다가 또 이렇게 뭐 포털 예, 보다가 하다 보니까 우리 포털 쪽에서의 어떤 뉴스를 뽑는 그게 굉장히 좀 자의적이에요. 제가 봐서는 저 오늘 호메인이 그 묘소나 이란 테헤란의 그 의사당 갔다가 IS가 우리가 했네 하면서 테러를 한 거 이거는 이번 카타르 건에 이어서 요거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후속탄데요. 이 바람에 오늘 이란의 테러가 남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유야무야 될 뻔 하다가 조금 끝을 알 수 없는 이상한 사건으로 간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런 느낌이 들고 유가는 이렇습니다. WTI 보시면은 벌써 45불대로 왔는데요. 예. 45불, 55불의 그 하단까지 벌써 왔습니다. 박스권 과연 박스권의 하단까지 왔는데 지금 그림 보면은 이동평균선 모여갖고 위로 한번 정배를 가나 싶다가 이놈의 whatever it takes 뭐라도 하겠다 했던 사우디 석유 장관의 발언이 무색해졌는데 예. 이제 진짜 뭐라도 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라도 자 그렇다면은 뭐라도 하기 위해서 오늘 테헤란에서 저런 어떤 테러가 벌어졌는지도 모르죠. 네네. 정상적인 어떤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원유 수요 회복 내지는 뭐 감산 내지 이런 걸 통해 갖고 공급의 축소 이걸로 지금 유가 끌어올리기는 도저히 뭐 불가능한 상황. 오히려 지금 앞서 말했던 슈퍼 목요일의 세 가지 재료는 고만고만한데 네. 오히려 앞으로는 중동발 사건 전개에 조금 우리 한번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플레 끌어올리는 거를 위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그렇게 힘을 냈는데 유가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지금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참 6월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 시각 이후에 투자 전략들 뭐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지 한번 또 고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는 그동안에 뭐 한 2,500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최소한 이 말씀을 드렸고 아직까지도 그 뷰는 갖고 있고요. 우리 서울경제 TV 시청자분들께도 한번 광고 드리고 싶네요. 오늘 오후 4시 반에 오늘입니다. 네.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교육원, 저 여의도 우체국 맞은편인데 거기서 저하고 이렇게 우리 시장에 계신 상당히 이렇게 명망 있는 신뢰 많이 받으시는 예, 예. 글로벌 모니터 필진들하고 뭐 하나증권의 김일구 센터장, KTB증권의 김한진 박사님 이런 분들하고 마켓 토크쇼를 오늘 합니다. 주제가 한국 증시 세 장이 열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마 상당히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시고 근처에 오시게 되면 한번 들리셨으면 싶네요. 두 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예, 빨리 움직이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들을 저희가 전부 들을 수는 없겠지만 다음 주에 한번 요약을 할 수 있다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많은 종목들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보는 라이브 매매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도 열려있는데요. 두 분이 함께해 주십니다. 메르츠중금증권 장기환 부장,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두 분과 함께할 테니까요. 2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